안녕하세요. 커핑포스트의 지훈입니다. 이번 영상은 커문학스 6강입니다. 1강은 핸드드립 할 때 최소한으로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제가 생각한 꿀템 알려드렸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필수적인 물줄기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는 사용하는 드리퍼의 종류에 대해서, 네 번째는 확산과 포콜레이션, 다섯 번째 강의는 정말 중요한 커피 이론, 이븐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만한 로스팅별로 어떻게 핸드드립을 하면 좋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결론부터 알려드리자면, 강배전은 덜 뽑아내야 되고 약배전은 더 많이 뽑아내야 됩니다. 앞전 강의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계시다면 이 강의도 잘 이해가 안 갈 것이기 때문에 앞쪽 1강부터 5강까지를 좀 다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때까지 알고 싶었으나 그냥 감각대로 해왔던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또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나시면 분명히 얻어가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드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기 전에 이제 강배전, 약배전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스테이크에 비유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강배전은 말 그대로 스테이크를 강하게 구운 상태이죠. 그리고 약배전 커피들은 스테이크를 레어로 구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어에 가까우면은 고기의 특성이 좀 더 살아나는 편일 수가 있죠. 육즙도 더 많을 수도 있고, 근데 고기를 바싹 태우게 되면은 그 고기의 재료를 잘 모르게 되는 상태가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탄 같은 탄 향들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커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커피라는 건 원래 커피 체리의 씨앗이랑 가까운 건데요, 그 씨앗을 약하게 볶는지 아니면은 더 강하게 구워내는지, 그것은 약배전, 강배전, 중배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로스팅이 달라진다면, 약하게 볶거나 강하게 볶거나, 그러면 이 로스팅 됐을 때 원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는 게 추출을 어떻게, 핸드드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풀어내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약배전에서 강배전으로 가면서 원두의 변화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으로 한번 보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게의 변화입니다. 로스팅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수도 있지만, 똑같은 생도 1kg를 볶게 되면은 강하게 볶으면 800g 정도가 남게 되고요, 1kg를 약하게 볶게 되면은 거의 900g 가깝게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강하게 볶으면 무언가 더 사라진다는 뜻이죠. 무게가 변한다는 사실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세포벽의 변화입니다. 약하게 볶으면 딱딱해요. 강하게 볶으면 세포벽이 좀 약해진 상태입니다. 손으로 눌러보면 약배전은 잘 못 부숩니다. 근데 강배전은 으스러지듯이 잘 부서지기도 하죠. 이것이 또 로스팅에 따라서 달라지는 원두의 변화이고요. 세 번째는 가공질의 변화입니다. 약하게 볶은 커피는 보시면은 크기가 좀 작아요. 근데 이 커피를 더 볶게 되면 점점점 크기가 커집니다. 가공질도 분명히 달라진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세 번째는 향의 변화입니다. 커피 향이 약하게 볶으면 재료에 집중된 향들이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생두가 꽃향기를 내는 생두면 꽃향기가 좀 집중이 될 수가 있고, 견과류 향이 나면은 견과류 향이 나고, 베리 향이 나면은 베리 향이 나는 그런 향들이 주되게 나타나는 게 약배전이라면 재료에 가까운 것이죠. 근데 강하게 뽑게 되면 재료보다는 로스팅된 향들이 더 많이 입혀지게 됩니다. 근데 둘 중에서 뭐가 더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강하게 볶으면 이제 스타벅스 스타일의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더 커피다운 커피, 그런 쪽에 더 초점이 맞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생두에서 없던 향이 로스팅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로스티드 된 향들은 만들어지겠지만 생두에서 꽃향기가 없는데 로스팅으로 꽃향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맛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느끼시는 변화 중에서 하나가 산미죠. 신맛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약배전을 하면 신맛이 좀 많이 남아있고, 강배전을 하면 신맛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와 더해서 바디도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로스팅을 약하게 했을 때와 강하게 했을 때 어떤 것들이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겠죠?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추출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로스팅된 원두의 변화는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추출에 적용할 것인가 궁금하시겠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5강까지 배웠던 지식들을 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스팅할 때 중량의 변화를 생각해보면 약배전이 강배전보다 확실하게 뭔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많기는 많습니다.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추출할 때 연상을 한번 해보면, 단위 질량당 만약에 20g을 똑같이 계량하면 부피로 치면은 강배전이 좀 더 많이 부피가 커지고 약배전은 부피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강배전 된 커피가 좀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다공질에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 약배전은 좀 작게 되겠죠.
추출의 초반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강버전된 커피는 뜸들일 때 물을 좀 더 많이 부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약버전된 커피는 뜸들일 때 물이 다소 더 작아도 충분히 모든 부분을 다 적실 수가 있는 것이죠. 실험을 한 가지 해보면요, 똑같은 질량을 추출해보면 강버전된 커피가 물을 조금 더 많이 머금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뜸들일 때 강버전에 좀 더 물을 더 많이 쓴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컨트롤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출 초반부에는 이런 양상들이 펼쳐질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후반부에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강버전된 커피는 성분도 작지만 다공질도 약하고 약버전된 커피는 가지고 있는 성분은 더 많은데 딱딱하단 말이죠. 그래서 강버전된 커피는 과대 추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약버전된 커피는 과소 추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가보자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율의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바리스타들이고 이전 강의를 잘 들어오셨다면 수율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강배전, 약배전, 과대 추출과 과소 추출의 스펙트럼이 달라진다. 스펙트럼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바리스타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적절한 수율은 18%에서 22%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로스팅마다 다르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배전된 커피는 잘 뽑혀요. 성분들이 잘 뽑히는데, 너무 쉽게 뽑히는데 가지고 있는 성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강배전된 커피는 적정 수율이 14%에서 18% 사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펙트럼이 더 낮아지는 것이죠. 강배전된 커피를 이제 수율을 20% 뽑겠다고, 딱 중간이 20%니까 20%를 뽑으려고 하면은 강배전된 커피는 과대 추출이 돼서 떫은 맛이, 안 좋은 맛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약배전된 커피는 18%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배전된 커피는 추출할 수 있는 수율의 범위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20%에서 뭐 26%까지 될 수가 있겠죠. 로스팅된 범위에 따라서. 로스팅이 약하게 되면은 과대추출, 과소추출의 스펙트럼이 더 높아지고, 강하게 뽑기만 뽑을수록 이 스펙트럼 자체가 낮아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추출의 방향성을 잡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고수율을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저수율 커피는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커피마다 다르고 로스팅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약배전 커피는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일단 이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다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추출을 이해하는 어떤 방향만 잡아야 한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약배전 커피는 어쨌든 수율을 높이는 방법들을, 그런 형태를 취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널링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분쇄도를 가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물 온도를 높게 가져가는 것. 세 번째는 추출 시간을 길게 하는 것. 네 번째는 퍼콜레이션을 좀 많이 일으키는 것. 이것들을 만들어내면 약배전 커피를 추출하는 것에 조금 더 적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새롭게 나온 추출 방법들을 한번 떠올려보자면, 저압 추출 있죠.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 저압 추출로 커피 추출을 일으키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보면 좀 더 가늘게 해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약배전된 커피에 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콜레이션은, 예를 들어 온도 유지만 잘하는 어떤 방법들이 생긴다면 포콜레이션을 많이 일으키는 추출을 하면 수율을 많이 뽑아낼 수가 있겠죠. 원추형 드리퍼에 이제 물이 잘 빠지는 여과지를 장착을 하고 약배전된 커피를 포콜레이션을 많이 일으키면서 물을 나눠서 많이 부으면서 추출을 하면은 수율을 많이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단 온도 안정성이 확보되었을 때. 저도 한번 이런 추출 도구를 한번 개발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드리퍼인데 온도 유지가 되는 드리퍼 같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약배전을 추출하는 방향성을 가지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강배전된 커피는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 약배전의 반대입니다. 수율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을 좀 쓰면은 좋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포콜레이션이랑 인퓨전을 그때 비교해봤었죠. 인퓨전이라는 추출이 생각보다 이 강배전을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통용되어 있는 상식과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프렌치프레스나 클레버 같은 도구들로 강배전을 내리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포콜레이션으로 추출할 때는 강배전이 약배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과하게 추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추출하는 대부분의 추출 양상들이 포콜레이션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얘기해보면 분쇄도를 굵게 하는 것, 그리고 추출 시간을 좀 짧게 하는 것, 그리고 물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80도 이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험했을 때 80도 이하로 떨어지면 급격하게 추출되는 수율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퓨전을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당분 신된 커피를 조금 더 실수를 덜하면서 추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추출하는 양상들인지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클레버, 프렌치프레스, 그리고 에스프레소는 리스트레또가 있겠죠. 그래서 에스프레소로 예를 들면 강배전된 커피는 좀 리스트레또로 추출할 수가 있고 약배전된 커피들은 룽고에 가깝게 추출하는 것이 과학적인 이론에는 좀 맞다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쨌든 이론에 가깝습니다. 과학적인 이론과 방향성, 나침판에 가깝고 결국에 중요한 것은 드시는 분들의 체험이겠죠. 경험. 여러분들이 맛봤을 때 아 강배전도 강하게 뽑는 거, 수유를 많이 뽑는 게 맛있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커피마다 다를 것이고 사용되는 어떤 메뉴에 따라서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무 이것에 또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6강을 나침반 정도로 삼으시고 항상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블랙로드 커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새로운 커피를 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정말 다양한 커피를 즐길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의 추출 도구도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재밌게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